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느 정도로 좋았느냐,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저 표현해 보자면,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 이 교회 이름을 자기 교회 이름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50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소문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았던 것은 참 황홀한 일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핏 떠오른 교회가 이태리에 있는 발데제 교회입니다. 제가 이태리 여행을 하면서 프랜시스와 왈도라고 하는 분의 유적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꼭 만나보고 싶은 분, 천국에 가서 꼭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그두 분이 있습니다. 다 이태리 분이에요. 이 프랜시스와 왈도는 12세기 동시대 사람입니다. 두분다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그때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그들이 당시 교황에게 자기들이 믿는 바대로 그리고 주신 소명대로 살수 있도록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랜시스의 청원은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성자로 추대됩니다. 성인으로. 그런데 왈도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게 발데제 교회인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왈도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 이런 핍박을 받았다.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해달라. 그게 그렇게 무서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시시에 있는 프랜시스의 그 유적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시스를 우상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는 청빈, 순결, 순명을 절대 가치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프랜시스를 예수님의 화신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프랜시스는 죽으면서 절대로 큰 성당을 짓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교황이 그 유언장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프랜시스가 섬겼던 조그만 성당, 그걸 덮는 엄청나게 큰 성당을 지어서 그 프랜시스의 성당을 보존하겠다고 했어요. 그 화려함은 너무나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그성 프랜시스의 유해를 보존한 성 프랜시스 성당이 있는데, 청빙을 평생에 가장 절대 가치로 삼았던 그 프랜시스를 기념하는 성당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의아한 느낌, 프랜시스와 너무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왈도가 세웠던 발데제 교회는 너무 소박하고 검소하고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 교회에는 왈도에 대한 초상화나 동상 하나 없었어요. 왈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산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던 그 발데제 교회를 보고 돌아오면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제 손을 잡고 이태리로 가서 이두 교회를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성 프랜시스 성당과 발데제 교회를. 그때 제가 썼던 컬럼을 가만히 들춰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크고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라. 너는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대로 살고 전할 때 고난이 닥치는 것은 영광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발대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참 귀한 축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이 문이 무언지에 대한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하늘의 문을 열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늘나라의 문은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면 닫을 이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참 황홀한 축복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서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부러운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고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광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저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광고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사람들에게 다 광고하는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일까요? 너무 교만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갖게 하려고 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 내가 그런 존재일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임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안 믿어지시면 오늘 정말 한번 정확하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께. 주님 저 사랑하시나요? 아니, 이렇게 대답 들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분도 아니야 나 너 사랑 안 해. 이렇게 대답하실 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죠? 일단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벌써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도 너를 사랑하지 너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애매한 말 말고 확실한 게 필요해. 나는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내게는 필요하다고요. 있어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아, 이보다 또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 주님, 나 사랑하시는 게 의심이 여전히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을 그냥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아주 다양하게 제가 메일을 받습니다. 미국 유학을 간 아이인데 미국 유학 가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와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미국 유학 갔더니 부모를 떠나서 혼자 지내니까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제 설교를 듣다가 영성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학생활 중은 이 아이가 거기서 영성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영성일기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하루는 어땠는지 주님께 고백하고 싶은 점들을 적기 시작했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광야같이 외로운 유학생활에 자기 전 주님께 쓰는 일기가 제 삶을 이끌어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요. 정말 하루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확연히 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유학생활 하라고 하셨습니다. 유학할 그곳이 저의 예배지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저지만 아직 저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목사님,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주님 덕분에 삶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네, 큰 격려가 됐어요. 중학교 2, 예, 중2는 요즘에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메일을 받으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학교 2학년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먼저 주님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8절에.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행위였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그런데 무서운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작은데 핍박은 너무나 무서워. 이런 형편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 그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정말 황홀한 일이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정말이십니까, 주님? 너무 황홀했어요. 4대 교회도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4대 교회 교인들에게는 충격이고 두려움이었어요. 주님이 정말 다 아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일까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어요. 10절에 보니까 인내하라. 환란이 왔어요. 지금 시련이 닥쳐요. 그때 너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인내함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열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왜?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누려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환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 주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인내하라, 환난이 와도 유대인들이 핍박해도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에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비교가 안 되는 큰 환난이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환난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지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곧 가겠다. 환난 중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약속이 없죠. 주님이 곧 오신대요. 주님이 곧 오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어떤 유혹도 다 내가 견뎌낼 수 있지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굳게 붙잡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근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능력은 적고 환난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있었는데 셋째 날 새벽 집회 간증하신 김요단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요단 선교사님이 여자분이신데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 중에 참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다.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저는 무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무능력으로 충만하다. 오죽 힘이 없었으면 나는 무능력으로 충만하다고 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도 힘이 적으나마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더니 절벽에서 한 서른 번도 넘게 뛰어내렸대요. 믿음으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함이 무능력 충만한 것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것밖에 바랄 게 없으니까. 네. 갈망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쉬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망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도 힘이 안 들게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삶은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힘들게 느껴져도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 목사가 그것밖에는 할 일이 뭐 있어요? 빨리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줄 몰랐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큰 교회, 아주 뭐 큰 예배당, 좋은 교회 프로그램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면 죽음도 각오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기를 다 원하시죠? 다 원하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순교했고 스데반 순교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적당하게 그저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 교회 다니는 거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방에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죽을 각오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에 빠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주님과 사이에 사랑에 빠지는 것. 그때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난이 오는 것에 대한 준비예요. 주님은 빌라델베 교인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시험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시험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도들도 같이 고생하지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정말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환난을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이런 관계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준비예요. 앞으로 환난이 닥쳐오고 큰 유혹이 내게 올 때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그 사람인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환난의 때뿐만 아니고 성공의 때를 위해서 더 준비해야 돼요.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성공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성공을 맞이하면 그게 화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거 불가능해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성공하고 나면 이것저것 뭐 여기저기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서서히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유혹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성공의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등산할 때 정상에 올라가는 시간과 똑같아요. 곧 내려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지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장 하신 사람하고 일병 출신하고 우리나라 군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사단장까지 했고 한 사람은 일병 출신이에요. 다르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 성공한 사람,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하고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요구하실까요? 다르죠, 당연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게 없는 사람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살아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사랑에 푹 빠져보세요. 그러면 책망받은 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여진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저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크게 광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입맞춤하는 시간,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가장 큰 은혜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 믿음이 있어서 성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광고한 것과 똑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받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광고한 것과 똑같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과 온전히 사랑함으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